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삶에 아무 고민이 없던 12살 학생입니다. 저는 평소와 같이 학원을 마치고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집이 가까운 남사친과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남사친이 같이 놀던 친구를 뒷담까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남사친이 평소에도 그 친구를 많이 까는데 전 맞장구를 안 치면 불안해질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심하게 까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뒷담을 깠다고 말하고 예전에 제가 그 친구를 깠던 것도 사과를 했는데 그 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주래요. 저 진짜 그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 친구가 절교하자고 하면 어떡하죠? 게다가 저희 학교는 시골 쪽이라 반이 한 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새로운 친구도 못 사귀어요. 저 진짜 어떻게 하죠? 진짜 후회할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바보 같네요. 오늘은 친구를 뒷담화하는 친구에게 같이 호응한 후에 친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일단 친구에게 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친구 말대로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친구가 서운한 기분이 많이 들 것 같네요. 친구 간에 뒷담화하는 경우 많이 있을 텐데요. 사연 보낸 분도 후회하는 걸 보면 친한 친구일 것 같네요. 친구와 관계 나빠지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원만하게 교우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뒷담화하던 남사친 친구와는 마음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언제나 말은 돌고 돌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은 어떤 식으로 전해질지 모르니까 항상 말 조심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항상 어떤 식으로든 말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